인사생 찍으면서 우리가 좀 세월을 많이 보여줬죠. 그리고 저는 몸무게도 공개도 하고. 그러네. 아 저는 깔창을 너무 해요. 방송에 어떻게 내 몸 팬분들이 넣기 알아. 우리 인사생 하면서 그렇지 않겠을 때가 많았잖아요. 맞아. 방송에서 짜리. 맞아요. 그때 다현이가 얼마나 힘들게 까치발을 들으면서 걷고 다녔는지 여러분들은 모르죠? 진짜 남모르게 굉장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. 아 우리 인터뷰 엄청 길게 했는데 모든 게 다 편집된 게 너무 아쉽습니다. 요리한 것도 우리 몇 시간 했지? 맞아 7시간이니까 요리 거의 7시간 했는데 방송에서 한 10분? 우리 캠핑 아침까지 찍었는데 너 인터뷰 힘들게 니네만 나왔다고 니네 인터뷰야. 나는 거기 인터뷰 다 안 나왔어. 아이 통편지 통편지 재밌게 해야죠. 인터뷰 네? 재밌게 해야죠. 너 저렇게 제가요? 제가요? 이렇게 앞으로 인터뷰할 때 전 발을 들면서 하겠습니다. 그 장터에 태영이가 마스크를 팔려고 했던 게 그거는 사인을 했는데 그분이 아 그때 그 마스크는 안 팔렸는데 이번에 앨범 자켓을 잘 팔릴 앨범 자켓을 그렸잖아 태영이가 잘 될 거라고. 아 뭔가 우프다. 우리 이제 컴백이잖아. 네. 트와이스의 우아한 사생활이 아닌 트와이스의 힘나는 사생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샤라! 많이 사랑해주세요. 화이팅! 샤라! 샤라!